최근 대설특보 속 충북 북부 지역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주요 관광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이면서 온통 눈 세상으로 변했는데요. 충북 관광 1번지 단양의 아름다운 설경을 지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단양 팔경 중 하나인 도담 삼봉이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. 도담 삼봉을 담고 있는 남한강도 꽁꽁 얼었습니다. 눈이 내릴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며 관광객들을 매료시킵니다. 아름답고 운치가 있고 예뻐요. 겨울이라 추위 속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겨울왕국처럼 그 애사처럼 저도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싶은 느낌? 단양의 대표 관광지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보는 남한강도 흰 눈과 얼음에 뒤덮였습니다. 멀리 보이는 소백산 자락은 순백색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눈과 수증기가 얼어붙어 신비로움까지 느껴지는 잔도 주변의 풍광은 신비로움까지 자아냅니다. 그냥 힐링하러 왔는데 참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사람 기분을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단양 읍내는 물론 소백산 기슭 구인사와 곳곳에 조성된 천연 동굴 등 주요 관광 명소 하나하나가 겨울 동화 속한 폭의 풍경화입니다. 눈, 그 다음에 자연,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또 다른 단양입니다. 충북 관광 1번지 단양이 한겨울 이색적인 모습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.